무속인도 사람이다. 올 마이 TV 좋아요. 아니 구독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천산작두 장군 조보살입니다. 44살에 받고 지금 7년 됐는데 신내림이라는 게 저는 한 10살 때 초등학교 전서부터 이미 왔었는데 무속인 되는 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손가락질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나를 눌림꽃이라든지 뭐 안 하려고 정말 도망다니다시피 하다가 결국에는 무릎을 꿇게 됐고 그렇게 벗어된 지가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무속인 생활이 정말 녹록치 않아요. 하면 할수록 해를 넘기면 넘길수록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거 쉬운 길 아닙니다. 처음에 무속인 된다고 했을 때 친정엄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친정언니들은 그래 너 될 줄 알았어 결국엔 엄마가 그렇게 안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결국엔 되는구나. 신이 내린 사람이 있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조금 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언니들은 당연히 너가 될 줄 알았어 라고 반응이 오고 아주 친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느껴요. 내가 이상한 짓을 몇 번 했잖아. 여러 번 행동을. 당연히 생각을 했지. 당연히 너가 할 줄 알았어. 우리 영화에 보면 귀신이 쓱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거 보여요. 특히 우리는 꿈으로. 좋은 꿈, 나쁜 꿈 이런 거를 다 이제 눈으로, 꿈으로 다 느끼지. 그리고 몸으로도 느끼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티를 안 낼래도 어쩔 수 없이 티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많이 이제 이해를 하지. 네.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나도 이제 사람인지라, 무속인도 사람인지라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하게 입고 지내죠. 점사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서 손님 올 때 그렇게 옷을 입기도 하고 24시간 이렇게 머리 쪼글 찌고 있으면 이게 아파. 여기 다 여기가 대머리 돼요. 그래서 평상시엔 좀 풀르고 입고 싶고 손님이 예약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다 입고 있고 땡 하고 퇴근이다 그럴 때는 이제 풀르고 입고 그래요. 평범한 가정주부에 열심히 살고 있는 회사 직장 생활하고 있었던 아주 극히 평범하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죠. 평범하게 살려고 하는데 신에게 무릎을 안 꿇으니까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게 해주시고 제 남편부터 허리가 녹는 병을 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몸으로 다치고 그 앞전에는 사기당해 돈으로 휘말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아이한테 가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굽고 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집안이 진짜 자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아주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평범한 주부로서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굿을 많이 했어요. 저를 누르는 굿. 나 역시 시집가서는 절에 가서 늘 108배 기도를 하고 절에 다니면 나 무속인 안 되는 줄 알았어. 열심히 밀면 되는 줄 알았고 우리 남편도 새벽에 같이 가서 7일 기도, 뭐 8일 기도 이런 거 할 시작을 하면 옆에 같이 가서 해주시고 같이 빌어주고 그랬거든요. 다 이 무속인도요. 시가 되고 때가 돼야지만이 우리 과일 여물었을 때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무속인도 여물어져서 무속인이 돼야 신을 접신을 더 잘한다고 나는 봐요. 근데 요즘 그냥 조금만 저기 하면 무당 내리시는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많으신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물어졌을 때 신한테 선택받은 사람이 무속인이 돼서 이 길을 가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 길을 선택해서 가시면 안 되고 이 길은 무속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신에서 너다라고 찍어준 사람만이 이 길을 가야지만이 된다고 짧은 제 소견이 있습니다.